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한게 있습니다. 그때 나라를 끌고 가는 분들 중에 상당히 개화됐다는 분들이 이 서기와 양력을 채택하는 것이, 즉 단기와 음력을 버리는 것이 근대화라고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 그 서양을 따라가야 한다,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해방 후에 이럴 때 주종을 이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 3일입니다. 그런데 그 당시 음력을 버리자고 하다 보니까 1949년에 갑자기 양력으로 뭐 몇 분 만에 바뀌었습니다. 그 음력을 배척하려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이 단기는 나중에 결국 그 안 쓰게 되는데, 음력은 그 여러 정부들이 아주 이런 잘못된 그 오해를 가지고 자꾸 없애려고 했는데, 국민들이 음력을 안 버린 겁니다. 왜? 아마 이 당시만 해도 국민의 절반은 자기 생일을 음력으로 쐈을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음력은 이쪽 보시면 국민의 저항으로 생존했습니다.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모두 법적 근거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국민들이 자꾸 음력을 지켜내니까 옛날에는 구정이다 이렇게 오히려 좀안 좋은 이름으로 불러가면서 공휴일도 없앴다가, 마지못해 민속의 날 해서 하루 쉬다가, 나중에 이제 양성화해서 에이 저 추석도 3일 놀고 설날도 3일 놀자 이렇게 자리 잡았던 겁니다. 그런데 저기서 여기서 제일 기가 막힌 거는,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설날 추석은 굉장히 중요한 민족의 문화유산인데, 이걸 어떻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할수 있느냐.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1895년에 고종 황제의 칙령이 마지막 천문에 관련된 법규입니다. 우리가 저 양력을 채택해야 되겠다. 그 고종 황제 칙령 이후로 100년이 넘도록 법규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자랑스러운 것은, 어쨌든 제가 한국 천문연구원장을 하면서 그 지금 우리 18대 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설득이 되고 그분들이 도와주셔서 천문법을 공포를 했습니다. 그래서 2010년 7월 22일 날 천문법이 공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음력 마음대로 못 없앱니다. 이 법규를 폐지하기 전에는 못 없앱니다. 그 다음에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우리가 윤초라는 걸 실시해서 그 초단위 달력도 바로잡고 하는데, 그런 것도 다 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. 예, 그전에는 윤초를 실시하는 게 아무런 저 법규도 없고 누가 담당자인지도 뭐 분명치 않고 그랬었습니다.